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아, 매번 서초동에서 또 국회 앞에서 광화문에서 정말 날이 춥고 굳어도 또 지난 5일간의 장시간 근무에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렇게 모여주시는 민주시민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회 늘 선봉에는 가슴 아픈 참사에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정말 다시는 안전하고 사람 중심이 좋은 사회가 된다는 열망으로 모여주신 우리 세월호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월호 가족분들에게 큰 감사함의 박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우리가 봄부터 이곳에서 세월호 가족분들과 살육내라 집회를 했을 때 5.18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한당이야말로 역사상 최악의 배륜 세력이고 그들이 매일처럼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를 줄여야 되는 우리 서민들의 삶을 그런 절박한 과제를 반대하면서 유치원 3법과 같은 기본적인 법도 방해하는 최악의 기득권 반격 세력이니까 당장 해체시켜야 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한국당을 축출하고 한국 사회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운동의 필생의 과제였는데 여전히 그들을 몰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죄송하고 가슴 아픕니다. 그렇다면 그 죄송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자유한국당을 축출하고 그들이 방해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반드시 이렇게 내고 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전두환 노태우 일당 다음으로 가장 숭악한 세력, 가장 극악한 세력, 박근혜 이명박을 넘어 우리 국민들에게 매일처럼 상처를 주고 있는 분노를 자극이 하는 나경원과 황교안을 이제는 구속, 엄벌, 퇴출시킬 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심지어 저에게 많은 국민들이 연락을 해서 잠자다가 나경원과 황교안이 생각나서 화가 나고 답답해서 잠이 깼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 우리 세월호 가족 여러분, 아마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답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으로 나경원을 7번, 황교안을 5번, 조선일보를 4번 연속 근거를 가지고 고발했지만 이 검찰놈들이 하나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네요. 여러분,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기가 막히고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드디어 화요일날 우리 국민들 만 명이 넘게 범국민 연대 고발을 해주셨습니다. 수만 명의 국민들이 직접 그들 다시 한번 고발하고 저희는 나경원이 자신의 딸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교육부와 동국대까지 악용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에 근거해 8번째 고발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한당과 친일파와 미세먼지가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하는 자한당과 조선일보 세력 몰아내자. 나경원과 황교안 구속엄벌 퇴출, 자유한국당 심판과 절멸을 최후의 그 순간까지 시민 여러분들과 끝까지 지치지 않고 후퇴 없이 싸워나가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든든합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